네, 심택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뭐 역시 반도체 장비 오늘 뭐 관련해서도 좀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기판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반도체와 연관돼서 하나의 그 제휴의 사업을 한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방 사업 반도체가 나아지면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아지는 구조고요. 이게 그럼 실적이 나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올라가냐 그러한 요인은 아니고 지금 그 탑티어 업체들이라고 일컫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특히 LG 이노텍의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그 이제 하단의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 그 성장주의 기준, 쉽게 기준이 될수 있는 한 10의 수준을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7 정도, 8 정도.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명히 전방 산업인 IT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실적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업종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가 강세를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지금은 볼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최근 6거래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 9%까지 올랐는데 최근 지금 뭐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른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수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성장주의 10에서 7 정도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뭔가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동성 측면에서 저희가 자금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추세적인 그 상승이 형성된 업종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금주의 주도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그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그 최종적 레벨의 상승이 있거든요. 짧게 보면 오늘이 금주의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수급 요인의 가능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또큰 부담이 없는 구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유효한 걸로 결론을 그래요. 짓도록 하겠습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